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하기 싫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A로 할지 B로 할지 또 어떤 색상으로 할지 또는 일시불로 할지 할부로 할지 이렇게 선택의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과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과일이 좀 많습니다. 어떤 과일 드실래요? 딸기 드실래요? 사과 드실래요? 포도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딸기 드실래요? 이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딸기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물론 내가 특정한 과일을 좋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좀 트릭을 썼거든요. 눈치채셨죠? 앞뒤로 배치했잖아요. 딸기라는 단어를 맨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배치했고요. 약간의 호흡을 두고 강조를 했어요. 사과 드실래요? 포도 드실래요? 배 드실래요? 딸기 드실래요? 이럴 때 딸기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게 되죠? 이번에는 제 손에 A라는 상자가 있고요. B라는 상자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한 상자를 선택하실까요? 어떠셨어요? 어떤 상자 선택하셨어요? 아마 제가 내민 A라는 상자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요거는 실험을 해보면요. 약 90% 분이 A를 선택해요. 왜? 제가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대부분 A를 선택합니다. 영업사원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할 때요. 계약서를 놓고서 펜을 들고 일시불 결제란과 이쪽에 할부 결제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시불과 할부 중에서 어떤 거 하실까요? 하고 일시불 쪽에 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요. 특별하게 할부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게 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의식을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 지나치게 미묘해서 지나쳐버리는 상태를 이 셔틀티라고 합니다. 셔틀티라는 뜻은요, 뭐 신비, 불가사의, 미묘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A, B 상자 중에 어떤 거 줄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또 휘파람이나 콧노래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휘파람을 불어요. A라는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그 노래를 콧노래로 부르고 있으면 휘파람을 부르고 있으면 들릴락 말락 할 정도로 이제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쪽으로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쪽으로 부르잖아요. 들릴락 말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내가 부르는 곡을 상대방이 따라 부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어느 정도는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설득할 때 써먹고 있는데요. 참 재밌는 건 사람들은 뭐 먹을 때 이게 뭐 원산지가 어딘가 무슨 조미료는 들어갔는지 이게 유기농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쇼핑을 하고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채우는 의식 판단에는 참 둔감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법이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속이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나에게 들어온 수많은 정보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선택할지 신중히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나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도 준비했어요. 다음 강의를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알림으로 다음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